안녕하세요, 강성훈입니다. 오늘 삼거리 부대찌개라는 부대찌개 먹으러 왔어요. 여기 상당히 유명하고 50년 정도 된 부대찌개인데 어떤 곳인지 한번 가보시죠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여기 특징은 뭐 여기서 직접 드시는 분들도 많지만 전에 사장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택배 발송을 그렇게 많이 하신대요.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대찌개보다 좀 맑은 편이고요.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여기 요청하신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왔습니다. 국가시 많이 들어가서 국물이 상당히 깔끔한 편입니다. 시원하고. 약간 매운탕 같은 느낌이 있어요. 보통 부대찌개를 먹을 때 라면 사리부터 먹는데 국물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면을 조금 이따 넣습니다. 또 햄하고 좀 건져 드시고 그 다음에 면 넣으셔 드시면 좀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. 지금은 파주 지역에 미군들이 거의 다 철수하고 없는데 예전에는 문산 쪽에 미군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. 그래서 미군 부대에서 나온 이런 소세지나 햄들로 식당을 하신 게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. 햄이 푸시면서 좋아요. 정말 햄이 많고. 얼마예요? 네, 잘 먹었습니다. 자, 여기 부대찌개의 특징은요, 상당히 깔끔합니다. 맛은 되게 깔끔하고 햄도 푸짐하고 멀리서도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하네요. 여러분, 부대찌개 먹방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맛있는 먹방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